다이슨 에어랩의 지속력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발을 70에서 80% 정도 말려준 다음에 쿨링 효과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더 세팅력이 짱짱했던 거는 에어랩이랑 만났을 때 고정력이 더 높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컬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세팅을 해주면 더 세팅이 쫙 먹더라고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또 다이슨을 들고 왔어요. 저 진짜 다이슨 찐으로 잘 쓰는 거 아시죠? 제 헤어스타일링은 다이슨 에어랩을 만나기 전 그리고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신세계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몇 번씩이나 보여드리면서 잘 쓰는 꿀팁을 공유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속력 별로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야, 에어랩 너무 좋은데 지속력이 별로야. 에어랩 처음에는 컬이 이쁜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풀어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다이슨 에어랩의 지속력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물랑이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다이슨 에어랩에 대한 사용 방법은 제가 영상 여기저기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다이슨 에어랩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젖은 머리에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은근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 젖은 머리를 위해서 모발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에어랩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이슨 에어랩을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정말 예전입니다. 이 영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교육 담당자님이 나오셔서 해준 말씀이 다이슨 에어랩은 꼭 젖은 머리에서 쓰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이슨 에어랩은 코안다 효과래요.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데 이 강력한 바람이 하나의 물질과 만나게 되면 이 물질을 타고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젖은 머리여야 된대요. 이게 뭐 수소에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이 세팅 되는 원리이고 그래서 모발이 젖어야 되고 모발이 또 너무 젖어서는 안 되고 마른 모발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까다롭긴 하죠. 하지만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모발을 70에서 80% 정도 말려준 다음에 깐 만졌을 때 촉촉하네 하는 그 상태에서 에어랩을 사용을 했을 때가 가장 시너지가 높아진다고 해요. 아, 우리 물랑이분들 이해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날 머리를 감고 그 다음날 에어랩을 해주면 훨씬 더 컬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일날 에어랩을 해주는 게 가장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컬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쿨링 효과를 사용을 해야 돼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 담당자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다이슨 에어랩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기계가 세팅이 되어 있대요. 다른 고데기, 다른 드라이기랑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열이 높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쿨링 모드로 식히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더 컬감이 탱글탱글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랑이분들 히팅 모드 3단계 3단계로 다이슨 에어랩을 말아주고 난 다음에 꼭 쿨링 모드로 10초 정도 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고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세팅이 더 잘 되라고 주먹을 쥐고서 하면서 부는 이런 거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열이 더 잘 먹도록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서 식히는 과정을 가끔 고데기 할 때 하거든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 다이슨은 그 온도가 더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쿨링 효과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쿨링 모드까지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 배럴을 쓰는 거예요. 저도 다이슨 에어랩 롱배럴이 있거든요. 근데 롱배럴은 정말 많은 모발이 한 번에 후루룩 하고 딸려 올라가다 보니까 긴 머리에 하기에는 좋은데 확실히 일반 배럴이 더 지속력이 높아요. 모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바깥단의 머리는 전부 다 세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롱배럴, 일반 배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더 세팅력이 짱짱했던 거는 일반 배럴. 40mm, 30mm랑 비교를 했을 때는 30mm가 더 짱짱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40mm가 더 배럴 굵기가 굵은
건데 그 대신에 지속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더 짱짱한 컬을 원한다면 이 30mm 배럴을 추천을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품의 힘을 빌려야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빌리거든요. 저는 이런 스타일링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헤어 오일이나 에센스를 발라줄 때는 최대한 유분감이 없는 거, 헤어 오일을 바르더라도 너무 기름 끼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만족스러웠었던 거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 얘는 앰플인데 약간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라서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기름기가 적어가지고 에어랩이랑 만났을 때 고정력이 더 높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괜찮았었던 거는 나우앤덴의 에센셜 헤어 오일이거든요. 헤어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분감이 적어요.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한 수분 오일 같은 느낌이라서 다이슨 에어랩 쓰기 전에는 그 머리 부들부들 해주는 에센스나 오일을 사용할 때도 조금 라이트한 제형감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효과가 꽤 괜찮았던 거는 컬크림이에요. 얘는 플렉시브 컬크림이라고 해서 차홍에서 출시를 한 컬크림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공홈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조금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컬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세팅을 해주면 더 세팅이 쫙 먹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나는 따로 제품을 바르기가 귀찮아요 라고 한다면 컬크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도 꽤 있다 보니까 이 컬크림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잘 쓰는 헤어스프레이는 에르네트라는 건데 이거는 로레알 제품으로 엄청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요. 다이슨 에어랩으로 말아주고 가볍게만 뿌려주면 이런 가스스프레이라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주기에도 괜찮고 세팅을 해주고 나가면 집에 올 때까지도 어느 정도 컬감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나갈 때 꼭 뿌려주는 제품이고요. 사용을 해봤었던 가스 스프레이 중에서는 꽤 가벼운 제품이라서 모발이 어느 정도 두껍거나 보통이신 분들한테는 완전 베스트. 하지만 모발이 엄청 가느다라고 손상이 심한 분들이라면 이걸로는 세팅 지속력이 유지가 되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모발이 엄청 가느다라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고정력을 업시켜질 때는 이렇게 두 제품을 쓰는데요. 글로벌 체리의 미러클 휘니쉬, 이거는 아이돌 스프레이로 유명한 제품이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얘는 소내추럴의 세팅 헤어 픽서인데 제가 여름에 잘 쓰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제품으로 세팅을 해주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다이슨 에어랩이 장단점이 진짜 확실해요. 이게 손상도 덜 가고 진짜 가볍고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제품의 힘을 받았을 때 더 지속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족스러웠던 점이 저는 모발이 정말 얇다 보니까 고데기를 사용을 하면 손상이 너무 심하게 가서 모발을 계속 잘라줘야 했어야만 했거든요.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을 하면서 더 이상 모발을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우리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다이슨 에어랩 쓰는데 지속력이 너무나도 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제가 사용한 방법들 하나씩 해보면서 조금 더 지속력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사용을 하면서 알고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예쁘게 사용하시고 다이슨 에어랩 지속력도 높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